사상 최악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재발급하려는 사람들로 해당 금융사 창구는 하루 종일 북새통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백화점 신용카드 창구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려는 고객과 인터넷에서 이미 유출을 확인하고 카드를 재발급받으려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애기 엄마 거의 한 8가지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롯데 그 카드 홈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길래 확인하고 온 거예요. KB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지역 지점들은 카드를 해지하려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늘 하루 걸렸지 뭐.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광주 전남 지역의 해당 카드 이용자나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집계는 되지 않고 있지만 카드 해지나 재발급 건수는 전국적으로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정보 말고도 집주소나 신용등급, 은행계좌 등이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탈의를 하더라도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탈의를 한다고 해서 그 정보가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그 금융기관 내에 다 자료들이 쌓여 있는 거죠. 탈퇴를 해도 별로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유출 사태를 해결해 주겠다며 오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